이번 편은 4.19 혁명 3부작 중 마지막 편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명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3.15 부정선거가 있기 1년 전부터 선거를 주관하고 관리 감독하는 이승만 정부의 주요 부처 장관들로 꾸려진 6인 위원회와 집권 여당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자유당이 합심하여 정권 연장을 위한 부정선거를 기획 단계부터 최종 실행까지 지휘 감독했고 경찰의 비호 속에 정부와 당이 내리는 지시에 따라 폭력을 앞세워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이들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행동대 역할을 자처한 대한반공청년단까지 합세하면서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 결과는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이들의 명령과 의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유권자의 40%를 공권력이나 폭력으로 협박하고 돈으로 회유하여 선거 전에 미리 자유당에 투표하게 했던 4할 사전투표와 3인조 또는 5인조, 9인조로 조를 지어 서로의 감시하에 자유당을 찍는 공개투표를 비롯해 완장 부대를 만들어 투표소에서 야당 참관인들을 축출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권자들에게 대놓고 자유당에 투표할 것을 종용하는 등 각종 부정선거 행태가 만연했고 심지어 선거를 마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개표하는 과정 중에 다른 당 후보의 표를 누락하고 자유당 후보의 표로 기입하는 등의 만행으로 인해 자유당 이기붕의 득표율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나와 이를 강제로 낮춰 조정하는 지역들이 속출하거나 부정표가 대거 유입되면서 집계한 투표수가 유권자 수를 넘어 투표율이 100%를 넘자 다급히 표를 불태우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으며 결국 이러한 만행 끝에 자유당 이승만은 총 963만 3,376표를 득표하며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4선 연임에 성공했고 당시 정권의 2인자로 사실상 3.15 부정선거를 총 지휘 감독한 자유당 이기붕은 득표율 79.19% 총 833만 7,059표를 득표하며 대한민국 부통령에 당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의 당선을 축하하며 축배를 들었던 시간도 잠시였을 뿐 국민들의 주권을 자신들 마음대로 유린했던 만행들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경남 마산에서도 이러한 각종 선거 부정행위들이 속출하자 오전 10시 반경 민주당 마산시지부에서는 선거 포기를 선언하고 거리로 나와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가도방송을 진행했으며 오후에는 마산 지역 민주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항하는 시위를 시작했고 어느새 시민들까지 합세하면서 마산 중심가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항의하는 수천 명의 민중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의 합류로 시위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어느덧 시위대와 경찰들 간의 대치 국면이 벌어졌고 날이 어둑해진 저녁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마산 일대가 어두워진 그 순간 시위대와 대치 중이었던 경찰들의 총구에서는 일제히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산시청과 남성동 파출소 등지에서 발생한 경찰의 무차별적인 난사로 인해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가 발생했고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에 분노한 시위대들은 파출소를 습격하는 등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으며 결국 이날 밤 경찰의 무자비한 발포를 앞세운 강제 진압에 의해 하루 만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또 하나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5대 대한민국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은 기자회견을 통해 3인조 투표는 합법이며 선거는 공명정대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경찰국장 최경남은 3.15 마산 의거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가 정당했다는 망언을 쏟아냈으며 시위에 참여한 시민 수백 명을 잡아들이고 그중 수십 명을 모질게 고문한 경찰들마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마산 시내를 활보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을 향한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 발포와 이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뻔뻔한 대처에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독재를 규탄하는 시위가 지속되었고 3.15 의거에 참여했던 마산 상업고등학교 1학년 학생 김주열이
시위 참석 후 실종된 지 27일 만인 1960년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며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폭발한 마산 일대 수만 명의 시민들은 또 다시 거리로 나와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며칠 동안이나 벌였습니다. 이에 이승만 정권의 경찰들은 자신들을 향해 분노하며 돌을 던지는 시위대에게 어김없이 총기 발포로 대응했고 또 다시 마산 시민들은 경찰의 총과 곤봉에 의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승만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 당일과 4월 11일 김주열이 발견된 그날부터 일어났던 두 번의 마산 의거마저도 공산당이 배후에서 사주한 것이라 주장하며 무마하려 했고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3.15 부정선거와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외침에 맞선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 발포에 마산 상고 1학년 학생 김주열의 참혹한 죽음을 비롯해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공산당 배후설 주장까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던 고려대학교 3천여 명의 학생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1960년 4월 18일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와 학교 정문부터 동대문을 지나 국회의사당까지 서울 한복판에서 가두 시위를 벌렸으며 이날도 어김없이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학생들이 정치 깡패들과 경찰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4.18 고대생 시위대 피습 사건은 삽시간에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1960년 4월 19일 이 소식이 닿은 서울을 비롯한 부산, 광주, 대구, 전주, 청주,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많게는 수만에서 수백, 수천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데모가 이적이냐 폭정이 이적이다 민주역정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며 자행했던 만행들에 대해서 적극 항의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이날 시위는 2.18 민주운동, 2.18 대구 학생이거로부터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남아 지속되어 왔던 반이승만 정권 시위의 주축이 되어온 고등학생들과 고대생 피습 사건 직후 일제히 궐기한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전국규모의 민주화 운동으로 당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정도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민심이 들끓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시위대는 서울에서만 10만여 명에 달했고 어느 누구도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기에 시위대는 자연스럽게 이승만이 있는 경무대와 이기붕의 서대문 자택 그리고 국회의사당 등으로 나뉘어 행진해 나갔습니다. 이승만이 있는 경무대로 시위대가 점차 다가오자 경찰들은 시위 군중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고 또 다시 시민들을 향해 총기를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4.19 혁명이 시작된 1960년 4월 19일 바로 이날은 경찰들의 무자비한 총기 발포로 인해 서울에서만 100여 명이 죽고 1000여 명이 다쳤으며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친 피해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는 이미 계엄령이 내려졌고 경찰들은 무자비한 총기 발포로 시위대를 진압하려 했지만 소중한 아들 딸들을 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소중한 언니 오빠를 잃은 동생들은 더 이상 눈앞에 총칼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시민들마저도 직접 시위에 뛰어들지는 못하더라도 구호품을 전달해주거나 헌혈에 참여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초등학생들마저 아저씨들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 외치며 거리에 나와 반이승만 정권 시위를 펼치자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부통령을 비롯한 자유당 인사들 입에서는 더 이상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이라는 망언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1960년 4월 21일 이승만 정부 내각은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지고 전원총 사퇴 의사를 표했고 1960년 4월 22일에는 이승만 정권의 인자로서 3.15 부정선거를 총지휘 감독한 이기붕도 제5대 대한민국 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이승만 대통령은 제5대 국무총리와 제3대 외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던 변영태와 제2대 교통부 장관과 제3대 사회부 장관 등을 역임했던 허정을 경무대로 불러 이미 사임 의사를 표한 장면 부통령과 내각의 빈자리를 메워 사태를 진정시켜달라 요청했고 이에 허정은 자유당 인사들이나 경찰을 비롯한 정부 관리들이 더 이상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외무부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1960년 4월 23일 이승만 대통령은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와 이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게 된 시민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고 4월 24일에는 4월 19일부터 발생한 일련의 유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직에만 전념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며 돌아서 버린 민심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시작한 시위는 대학생들과 중학생들이 함께 나서며 점차 커지기 시작했으며
학생들을 향한 경찰의 무자비한 발포에 분노한 시민들을 비롯한 초등학생까지 거리로 나선 시위는 1960년 4월 25일 서울 시내 300여 명의 교수들마저 이승만은 물러가라 외치는 제자들의 함성에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응답하며 거리로 나서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날 이기붕의 서대문 자택은 시위대에 의해 불탔으며 경무대 앞에는 이승만은 물러가라 연신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인 1960년 4월 26일,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은 12년간 지켜왔던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계엄군의 탱크에 올라타며 승리의 환호를 외쳤습니다. 1960년 2월 28일 일요일, 대구 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궐기하여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맞서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거리에 나섰던 2.28 민주운동을 시작으로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에 맞서 국민들의 올바른 주권 행사를 위해 마산 일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던 3.15 마산의거와 1960년 4월 11일 당시 나이 17, 만으로는 15에 불과했던 마산 상고 1학년 김주열 학생의 처참한 죽음에 분노하며 또 다시 거리로 나섰던 제2차 마산 의거의 외침들은 불불처럼 전국으로 번졌고, 1960년 4월 18일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맞선 외침에 고려대학교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응답하듯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와 서울 한복판에서 가두 시위를 벌였으며 친구이자 선후배인 이들마저 무참히 짓밟히자 이에 분노한 학생들의 민주화를 향한 외침으로 전국적으로 시작된 4.19 혁명은 소중한 아들, 딸들이 총탄에 곤봉에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만 볼수 없었던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께 이어졌고, 이는 다시 소중한 부모, 형제들을 두었던 어린 동생들에게도 이어졌으며, 이들 모두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외침들이 결국 하나가 되어 12년 동안 수많은 편법과 각종 공작을 통해 이어온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막을 내리게 한 민중들의 승리이자 이땅 한반도 역사에서 최초로 민중들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